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하게 2번 와. 산? 어디 갈 것 같은데? 산이요. 산? 네. 그러니까 산도 생각했었고. 또 오늘의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전에 네. 신발이 조금 더 편한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 난 편해. 아 이게 이제 일체형이 돼버렸구나 이제. 괜찮아? 저는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남구 어몽길이라고 이제 박홍길이라고 산 타면 금방 찾았다 이제.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콘서트 끝나고 끓여 먹는 라면 이제 네. 거기를 봤잖아. 네. 좀 회귀를 한 건가? 탕이라 하지 마세요. 탕이죠.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되나?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라면을 먹으러 다녀볼까 해. 아 먹으러 다니는 건가?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라면 맛집들을 좀 다 조사를 했어. 네. 우리가 네. 실제로 먹어보고 한 다음에 우리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곳이 있거든. 네네. 아 진짜요? 우리 지금 어저께 하루에 다 라면 한 4개씩 먹어가지고 지금 엄청 부러웠겠네 지금 안에서? 탑5라고 해야 되나? 다섯 곳을 우리가 추렸고 네. 보여줄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시장. 시장이네. 육개장은 정말 진짜 진하게 끓여서 아,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연탄불에 직접 그 난로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주셔. 시루탄 라면이라고 꼬치하고 라면과 시원한 생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나는 그 육개장 라면 나 슈퍼. 슈퍼랑 아, 할머님이 해주시는데 락기돌 안에 약간 자그마한 코너가 하나 생긴 거거든? 네? 오늘 이 라면 먹으러 갈 그 가게를 걸어서 갈 거야. 그래서 제목은 걸어서 라면 속으로야.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알지? 이렇게 걸어보면 처음인데 이쁘네. 아 좋아. 오케이. 우와! 아 이러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닌데. 걸어서 라면 속이었으면 좋겠네요. 기어서가 아니라. 근데 잠실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양심이 있지 사실은. 그렇죠? 아, 잠실 북쪽으로만. 근데 봐봐요. 합정에서 홍대도까지 걸으려면 4년이 걸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것도 좀 잘 짜줘. 우리 계속 같이 걸어다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육장에서 빨리 일단 배부터 육장 채우자. 육장 갔다가 전주슈퍼 갔다가 광장시장 갔다가. 라면이 먹고 싶을 땐 락돌! 가보자! 내가 아까 외우기로는 이쪽이야. 진짜 대박이다잉? 아 진짜 너무 좋다. 근데 행복이다잉? 숙소 연습실, 숙소 연습실 맞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맞아요. 소문이 자자하죠. 그 소문은 우리가 내긴 했지. 우리가 내긴 하지만 그 소문은 우리가 냈지. 그리고 우리는 가는 길 사실 모르거든? 트레저 가는 길 그대로 따라만 갈 거야. 오케이. 네. 오! 오! 행복한 마음! 자전거. 오. 감사합니다. 인사성도 밝고 달가참. 오! 꼬르륵! 안녕. 아, 나 벌써 힘든데. 걸은 지 3분도 안 됐네. 나 벌써 힘든데.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피카츄라 이츄 하이니 거북이. 예담이 아버님을 부르신 피카츄라. 되게 신기하죠? 네. 네. 디지몬도 부르시고. 제니 헤어 빛나는 솔로 감사합니다, 승민님. 이 지나는 솔로 막내장길이구나. 어, 되게 뭔가 레트로한 분위기가 있네요. 어, 여기다. 어쩌다 가게? 가게는 내려가요.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화빈이요? 촬영하러 아, 촬영. 아, 네, 네, 네. 도착. 한 육갈 내가 육갈로 먹어볼게. 어. 이런 블루스가 나온다는 건 또 젊은 층에 느낌 있는 분들이 노래를 드셨다는 얘기인데. 육 라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육 라면. 뜨겁죠? 네. 라면. 네, 감사합니다. 와. 우와, 갈비가. 색깔이 좋네. 육갈이라 그런가?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늘 공부하러 온 거야. 응. 국물이 약간 걸쭉한데? 앞으로 갈 길이 두 시간 정도 걸리니까 든든히 먹어. 네. 부대찌개 면 넣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육개장 맛이 많이 나. 다 올려가지고
와. 와. 맛있어? 나는 이거 그냥 야, 왜 이렇게 맛있지? 우라? 어. 진짜 맛있겠다. 난 육개장에 갈비는 또 처음인데 되게 잘 어울린다. 와. 와, 이거 내 손가락보다 커. 얘 봐라, 이 앙큼하게. 근데 옆에서 보니까 또 너무 먹고 싶다.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야, 이건 진짜 밥만 안 말하면 안 되는 국물이 걸쭉하니까 안 말아 먹으면 얘가 삐져. 10시 반에 보시는 분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러니까 시간대가 너무 악마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도 볼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같이 그러네. 있지. 근데 오늘 이걸 하나 배운 점이 있어요. 라면 국물은 걸쭉해도 되는 것 같아. 야채도 엄청 많네. 나 면 넣고 끓인 거 아닌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면은 따로 한 거 따로 한 거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맛인데 국물이 걸쭉한 게 나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까 거의 아는 맛이 무서운 거라고? 아는 맛이 무서운 거잖아. 제가 맵찔인데 딱 맛있게 매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해서 약간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걸쭉하고 매콤하고 게 진짜 소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하.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진짜 예. 오렌지네요? 왜 준지 알 것 같지? 우와 갑자기 이게 싹다시 입안이 씻기는 오. 느낌? 아 이런 뭔가 에피타이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오 많이 배워갑니다.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하, 진짜 너무 맛있다. 티셔츠 탔어. 어? 아 정중. 아 근데 약간 업적 같아. 업적. 오늘 하나 폰트 하나 그러면 찍고. 여기다 컬렉션을 해놔요. 오늘 네 개 다 찍을 어 여기 네 개 찍어놓고 자 가자. 아 근데 네. 아 좋다. 나 갑자기 기분 너무 좋아. 바퀴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딱 날씨 좋은 날 네.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내가 우아하니 네. 너희를 그렇게 예쁘게 담아줄 수 있지 않을 것 같거든. 앵글이 엉망일 것 같거든. 괜찮겠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지? 지금 내 목소리 안 들어왔다?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지? 쟤 안 들어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지? 지금 연연하는데? 지금 연연하는데? 난 여기 좋아해. 감자탕 먹거든? 와우! 와우! 어우, 맛있겠다. 200리코 돼지가 맛있어. 오! 200리코 돼지가 뭐? 206호! 아니, 아니야. 206호? 아니. 200리코! 200리코!가 뭐예요? 보기와는 다르게 힘 빼지 마. 에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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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아니, 가면서 다른 컨텐츠를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걸어서 라면 속으로 하기보다는 걷다가, 탔다가, 다시 걷는. 아니, 뭐 걸고 진짜 아이템 전하든가. 그러니까, 이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우와, 레알인데? 우와, 이거 학교 앞에. 왜 이렇게 많아? 학교 연못에. 우와! 너무 많아. 오! 야, 올해 처음 봐.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저 옛날에 비둘기 샤워하는 거 봤거든요, 분수대 앞에서. 분수대에서 물이 일정에 나오는데 비둘기가 날개 펴줘 막 안쪽을 씻고 있는 거야. 아, 그 사람 아니야? 진짜요! 형, 우리 그때! 우리 매니저 형들은 지금 좀 차 타고 도착해가지고 에어컨 틀고 뭐 하겠다, 잉? 지금은 불행해? 아니! 이게 아니, 나는 이 행동을 두고 왜 자리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삶을 이 눈앞에 행복을 두고. 그러니까 발 괜찮아? 저희는 이런 신발 신고 춤추고 그래서. 그렇지. 네, 이제 매니저가 걱정하더라고. 그럼 같이 걸어오시지. 와 근데 이거 배가 다 꺼졌다. 확실하고. 하나 둘 셋.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앞으로 아직 3년 남았어요. 3년. 4분의 0.5 왔어요. 0.6, 0.5 왔습니다. 걸어서 라면 속으로. 네. 치타는 사냥감 한 번 놓치잖아요. 가요.
후회 I'm still alive 춤을 추고 해 아니 노래라도 불러야 돼 지금 멘탈이 노래라도 안 부르면 나나나나나 불러본 날 사랑은 열리는 날인가 봐 이 스타 알아? 열리는 날 아 너무 좋아 얄미운 나비인가 낭낭 낚이는 해변도 나이 아가라 마차리 가라 네 끝에 폭포 네 와 어, 마음이 시원해지 그냥 새끼 있다 어? 네? 와 너무 귀엽다 우와 진짜 오늘 홍재수 한테 진짜 뭐 많이 본다 잉잉어 새끼 오리 트레저 최연서 이제 부활절이라서 이것도 있나 보다 석가탄신일인가? 하나, 둘, 셋, 넷. 됐다. 트레저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트레저 알아요? 아, 오케이. 자, 수고하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자. 네, 저 이건 편집. 안 돼. 혹시 트레저 아세요? 교매인인가 봐. 다라리, 다라리. 다라리. 봤죠? 어? 트레저 인기? 좀 멋있게 걸어야겠다. 연예인 척. 아, 잠만. 산 타는 것 같은데? 진짜. 야, 등산은 저 아닌 것 같다. 천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런 슈퍼에서 라면 처음 끓여 먹어. 저도요.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좋아하더라. 그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늦게 와본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네. 지금의 저희는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니까. 그럼 신라면 두 개, 짜파게티 두 개 그렇게 끓여주세요. 짜파게티 먹으려면 나중에 먹어요. 넌 나중에 먹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끓이는 거구나. 그럼, 그럼. 배추 직접 하신 거예요. 저 앞에서요? 바로 앞에 텃밭에서 직접 배추를 재배하셔서 바로 담그셔서 나오는 거. 와. 진짜 리얼이지. 이게 진짜 힙합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내청춘이어서 다 늙었네. 아,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라면 봉지가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봉지가 지금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게가 오래됐는데 되게 깔끔해요. 정리가 칼같이 돼 있네. 저희 숙소보다 깨끗해요. 진짜로. 이게 진짜 얄미운 나비구나. 이게 진짜 얄미운 나비지. 계란. 와 냄새! 냄새 올라온다. 와 계란이 아 이제 딱 계란 걸릴 줄 알았는데 한 그릇 완전 기분 나네 그니까요 두 시간 걸어왔다 이거 먹어 와 진짜 짜장을 만들어줘야지 아, 짜장은 나랑 산책 연탄불이 가스레인지 불보다 뜨거워요? 가스레인지가 더 뜨겁지 더 뜨거워요? 근데 이거 약한데 왜 더 맛있지? 내가 끓이는 거 아이고, 내가 기술 있지 10년 끓이셨는데 아, 말이 안 된다 아, 갭 차이가 40배가 나는 건가? 와 근데 김치도 진짜 맛있어요. 엄마 미안, 엄마 거보다 맛있어 사실. 와. 김치가 김치 이게 맞지? 짜파게티 끓일 때 물 안 버리셔. 그대로 끓여서 졸이는구나. 그럼. 아예 그냥 와 이거거든. 와 감동이야 할머니. 오. 이 물이 너무 많아 먹다. 아, 예능도 할머니한테 배워야겠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물 버리고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물 많은 거 버리면 되지. 와, 이거는 진짜 잘 먹었다. 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 별다른 대꾸가 없어도 기가 느껴진다.
와, 제대로다. 뒤적거려. 네, 뒤적거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 자체로도 이 플레이팅이다. 우후. 이래서 손맛, 손맛 하는 건가?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끓여달라고 했을까? 농심 신라면. 어때, 괜찮아? 네. 맛있게 잡서. 어, 네. 면이 굉장히 꾸들거리네. 우와, 그러니까요. 진짜 나이야. 한국 진짜. 배추는 아, 맛있어.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진짜로. 이건 공부가 안 되는데, 약간. 할머니 손자가 설거지 다 했어요. 우리 아까 밥, 밥 말걸요. 응. 와. 어땠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게 어. 진짜 베이직에 소 더 맛있는 거라 연료는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약간 이거 약간 그 추억 향수 싸움이라서 약간 사실은 감히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 끝나고 오렌지가 하나 나왔을 때 딱 말 그게 이제 전화기였었잖아. 아. 여기 뭐 있는 줄 알아? 믹스 커피. 아! 난 나 울어. 커피 네 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이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가 되나요? 어? 안 돼. 아이스 안 돼. 여기는 그냥 이거 너무 좋던데? 옛날 그거네. 외식하러 가면 엄마 아빠가 이제 커피 마시지 말라 하잖아요. 부모님 계산할 때 내 자판기에서 몰래 커피 빼가지고 뒤에 주차장 먼저 뛰어가가지고 맞아. 주차장에서 몰커 몰래 커피. 아 근데 이거 마시니까 그런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 몰래 커피 마시고 잊고 있던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야 여긴 진짜 오기 잘했다. 고생 한 번. 여긴 진짜 오기 잘했어. 어. 광장시장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아까 한 아까 두 시간 거의도 두 시간 대략 두 시간 걸렸어요. 사장님 이게 국제로 가면은 네. 광장시장에. 근데 엄청 힘들. 네. 힘들지는 않아 그냥. 아 그냥 살짝 산책 마실. 산책 마실. 마실. 아우 오 그죠? Of course죠. 길 안 나? 혹시 얼마나 나와요? 어 지도로 표시가 안 돼. 아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냥 니네 하던 대로 할게 진짜로. 네. 네. 돌아가도 되고. 네. 넘어가도 돼. 근데 우린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어. 상황 타죠. 2시간 네. 30분 걸을 바에는 1시간 딱 짧고 그렇게 가겠다.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그죠. 뭐 힘듦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 힘듦에 그 라면을 먹어버린다. 네. 오케이. 내 진감래 끝이죠.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오케이. 가보자. 가자. 온 김에 이 개미들 느끼고 가야죠. 아니 여기 진짜 약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올 것 같은. 난 이런 감성이 너무 좋다니까. 아 그냥 평소 갈까? 철원이 벌써 힘들어? 야 나는 와 인왕산? 아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네. 야 야 잠만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몇 개를 넘어가는 거야? 이게 괜찮은 건가? 포기하려면 지금 하던가. 네, 저희가 인왕산 정상을 왔는데요. 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인왕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 어. 그러면은 이 루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고생하고 청년사 여기 한번 고생하고 여기 내려갔다가 살짝 고생하고 건바위 저기만 넘으면은 아주 내리막, 완전 내리막. 완전 네. 편하게 해봅시다. 금방이야? 해봅시다. 이거 넘었다. 와. 하수구 넘었다. 이제 어, 시작인 됐어. 거야. 이제 없어. 아주 좋은 그림. 와! 야! 이야! 와! 경사 이제 시작이야. 야, 진짜 이제 시작인데. 아, 근데 나 너무 좋다.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끝도 없다. 이건 진짜. 사장님 여기 안 오셨던 것 같은데 금방이라고 하셨는데 아! 어 이제 선석이 형이 슬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이러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닌데. 남도 오는 게 이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내 심장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 저는 포기하는 법을 몰라요. 포기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보현아 힘들면 또 카메라 줘라. 지훈이나 네. 하나 들어 그러면. 천천히 가세요. 화이팅 비니님. 여기 오늘 우리가 이긴 거 맞지? 아 오늘 우리가 이겼어. 오늘 3회만에 어. 1승 했어. 어, 이 정도 나쁘지 않은 진적이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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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시죠. 가볼까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Let's go! 1승 확정. 아 진짜 되게 뿌듯하다. 예고편 보시고 다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애들아 너네 진짜 그래도 울릉도가 애들아 너네 진짜 산가 하지만
지금 우리 틀어져. 뚝딱. 뚝딱. 앉으자. 야, 돌봐. 여기 한 3대 700 정도 계실 것 같아. 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 제발. 아, 다행이다. 틀어져, 박지훈의 수련. 락기둔. 멋있었어. 저 바위가 범바위, 여기가 부대야.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종로. 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종로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오케이,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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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드디어 넘었다. 서대문구 종로로 왔어요. 종로로 왔습니다. 이걸 된다. 인왕산을 넘어서 경복궁이네. 어, 네, 경복궁. 저 현대미술관, 아니 현대미술관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와! 형, 여의도! 종로 보이고. 우와.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코스 뭐 추천하시나요? 형, 라면 진짜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해도 되는 코스라고 봐요. 락키도 코스라고 해두죠. 강북편. 곧 이제 강남편으로 돌아옵니다. 가보지, 가보지. 우와, 얘 경사가 되게 가파르다. 그니까. 아, 이거 내려가는 게 힘드네. 은근 힘들어. 아니, 이거. 아니, 모든 하층민이 아래로 쏠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아이고. 아, 점점 가까워지고, 많이 가까워졌어, 이 정도면. 등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야, 차가 보인다, 이제. 와. 길로 내려왔다. 와. 그래서 여기를 넘어. 와, 진짜 우리도 진짜 정상 아니다. 야, 이걸 했네. 큰일 났다. 진짜 광장 시장 오늘 큰일 났다. 오늘 시작 진짜 큰일 났다. 아, 드디어 이 도시의 냄새가 난다. Treasure in 종로. 와, 여기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 한옥 이런 거. 진짜 이게 리얼이지. 아, 종로다. 아, 뭐야? 뭐야? 움직인다. 이게 되게 유명한 설치 예술가야. 아, 그래요? 와. 아니, 너무 연습만 하느라 트레저 못 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서울 관광시켜주네. 와, 진짜 오랜만에 뵌다. 충성! 유순신 장군님 필승!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계천 도착했습니다. 락기들 하천 투어. 시원하다, 청계천. 어, 보현이다. 어? 네? 맞아요. 어디, 어디? 어? 갑자기 아무리 찾기 그렇게 잘 제외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대박인데 이거. 내려가는 것도 힘드셨죠? 와. 진짜. 와. 와, 뭐지? 확실히 텐션 떨어져. 확실히 텐션이 떨어진 게 확실히 지금 우리 약간 살짝 죽어있다니. 콘서트가 힘들어? 아니면 오늘 이게 힘들어?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진짜 혹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에이 차 탔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나 진짜 그 생각하면 억울해요. 저희가 이제 광장시장에서 걸음수로 증명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이제 한 블록만 가면 돼. 거의 한 블록. 이제 여기서 철로 가서 쭉 직진하면 돼요. 오케이. 잘했다. 광장시장 보인다. 저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돼. 와. 이 순간 여기에 깔고 싶은 BGM 있으면 지금 신청받을게.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그게 뭐야?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가게를 걸어서 갈 거야. 사장님 여기 안 오셨던 것 같은데. 금방이라고 하셨는데. 천이랑 천은 다 가보네. 그러니까 하천이야 하천. 오늘 천이랑 천은 다 가봐. 저 레전드인 거 26,328걸음. 근데 7시 12분 버전으로 최근 한 주보다 오늘 하루를 5배 정도 더 많이 걸었는데요? 그래프 최근 한 주보다 5배 더 걸었어 오늘 그래프 하루. 봐. 이게 비트코인이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과인데. 현이네. 먼저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저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어. 와, 김치전이 빈대떡. 아, 고추튀김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잠만! 이것도 음식이야, 요. 네, 해물라면 하나하나씩 하고 산낙지 하나, 해물파전 하나, 그리고 라면 하나하나씩. 우와. 우와. 내가 이 장에다가 그냥 아주 찍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놔둬야겠다. 큰일 난 거야, 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간장이랑 같이. 우메. 우메.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 산낙지? 힘이 센데 애들이? 그니까 아까 청계천에서 잡아온 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생하지 애들이?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와. 아니 우와. 우와. 와 두께 봐. 두께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 맛있겠죠. 이모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안 먹는다며 트레저 그렇게 술 많이 먹는 그룹 아니라며. 네. 진짜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파전 진짜 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나 제가 지금까지 먹은 파전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본 집에서 엄마가 갑자기 파전 해줬을 때 그거보다 맛있는 파전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어머 열심히. 와 너무 맛있어. 와 라켓 돌렸는데 화면이 너무 맛있어. 어 긴장해야 돼 라면. 어. 와 라면 올라간다. 와. 큰 거 하나 온다. 우와! 아, 깻잎 향이 많이 나죠? 예. 아, 깻잎 향이 많이 난다. 김 오락오락 나는 건 보여줘야지. 와. 꼬막같이 생겼네. 어, 그래요? 야! 국물 먹어봐. 아니, 깻잎이 확 빼가지고. 깻잎이 들어가는데 왜 이질감이 안 들지? 그니까. 오히려 더 시원해. 오히려 시원한데? 어, 시원해. 진짜가 나타났어? 나 너무 설레는데? 면 맛이 벌써 예상이 돼. 면에도 깻잎 향이 배어있어. 어, 배어있어. 와. 어? 와. 제대로 마시면. 고생을 안 하고 마시는 거 같구나. 저기 또 위장도 접다. 와 이모님 라면 1인분에 깻잎 몇 장 들어가요? 10장? 그래서, 1인분에?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약간 깊은 맛을 내려면 사실 오래 끓여야 되는데 아까 오래 끓이지 않으셨거든? 근데 맛이 깊다. 라면 스프 말고 또 더 넣어요? 아 들어가는 게 하나 있구나. 또 이 비법 레시피가 또 하나 있으시구나. 나한테 오늘 세 개 중에 베스트는 전 이거예요. 나도 이거야. 솔직히 깻잎은 후레이크에도 안 들어가는 공부도 많이 됐고 너무 신선해요. 이건 충격적이에요. 그냥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으로 마... 정말. 네, 이건 진짜 이건 좀 아쉬워요. 아 이거 우리가 만들어 볼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어, 오늘 많이 배우네. 오 진짜. 진짜 많이 배우는데요? 락기돌 코스. 네. 강북 버전. 강북 버전. 권유까지는 아니지만 하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다 가실 필요 없고 사실은 홍대천에서 슈퍼마켓 가서 라면 가셔도 먹거나 되고 인왕산에서 등산 가신 분들 여기서 라면 드시는 것도 진짜 좀 완전 어. 추천해. 해물 파전 한 입 드신다? 저희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어. 중요한 거. 오리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리랑 잉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의 자연을 느껴주면 딱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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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좋아할 만한 짜장라면은 무엇인가? 친구들아 보고 있지? 자 1학년 2학기 논문. 침착해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아 모르겠다. 뭐라고? 왜? 나 핫초코 색깔 일로 오고 양념치킨 생각 하지 않아? 아니, 진짜 짜다. 이게 MG다 이게 MG야. 이분은 어쩌다 이걸 처음 넣게 되셨나요? 어떤 사연이길래 이걸 넣으셨을까?